네, 러시아가 곧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이자 지급 기한이 다가오면서인데요. 러시아는 키이우에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벌이고 있고, 또 26일부터 개최된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말쯤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넉 달을 훌쩍 넘겨가고 네. 있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를 단행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루블화가 폭락했었는데 지금은 무려 당시 대비 35%나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루블화가 상승한 이유와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방이 제재를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전 세계 200개국 만여 개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할 때 쓰는 전산망이 스위프트거든요. 이 스위프트를 쓸수 없게 그러니까 배제를 시킨 것이 정말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이게 이란이나 북한 같은 이른바 불량 국가에게나 취해지던 조치였는데 러시아에게까지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로는 돈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 결제를 하려면은 돈을 직접 싸들고 다녀야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통화가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고립이 되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30% 이상씩 떨어졌던 게 루블화 가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슬슬 오르기 시작하더니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러 루블 환율이 원래 100 루블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는 떨어졌었는데, 이게 한 50루블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루블화 가치는 상승을 한 것이고요. 7년 만에 최고치 정도까지 7년 만에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해 있는 상황이 뭐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서방의 제재가 안 먹혔다. 근데 서방의 제재가 안 먹힌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이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되는 원유의 3분의 2 정도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 유 가격이 한60% 정도 올랐어요. 이 브렌트 유와는 달리 러시아는 우랄유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우랄유 가격도 다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랄유 가격을 브렌트유 가격이 오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놓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이 제재 전략이네요. 조치를 풀어가야 되는 조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걸 중국이 또 이제 미국이 서방의 제재에 앞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우랄유를 많이 사주기 시작했고요. 또 아시아의 경제 성장국 하면은 인도인데 인도도 경쟁적으로 이 우랄유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에너지 사지 마라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 먹히는 사실상 거죠. 안 먹히고 있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잘 살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통계를 보면은 전쟁 시작한 이후 100일 동안 이 화석연료, 석유 같은 것들의 수출로 우리 돈으로 한 127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블화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의 돈이 또 돌고 있고 경제가 괜찮고 이렇다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루블화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도 금리를 아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네, 루블화 그렇죠. 방어에 또한 몫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서방의 제재는 먹혀 들어가지 않고 루블화는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재가 안 먹힌다라고 해석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다. 그래서 그 예전에 포템킨이라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이 이제 번영을 상징하도록 하는 가짜를 좀 만들었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블화 강세가 이런 포템킨 환율일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는 지금 당국의 개입으로 억지로 올려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가 때문에
루블에는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전쟁에 대한 수혜 뭐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수혜 국가가 있다면 정말 러시아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와 봉쇄 조치로 줄어들었던 천연가스 수요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봉쇄가 완화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또 해외 수입도 많아졌는데요. 그중 수입 의존 파이가 러시아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친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값싼 천연가스를 찾는 국가들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천연가스 수출 호황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우랄유를 싼 값에 팔아서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또 중국이 천연가스도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샀었는데 이거를 러시아에서 사는 게 가장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낮은 가격에 내놓으니까 그 천연가스를 사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이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반미 그리고 러시아 쪽에 조금 그 선을 대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어오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40%나 되는 것들을 러시아가 자꾸 막고 있어요,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가격은 뛰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이 천연가스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안 되니까 다시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 네, 그런 예, 상황까지 네.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급등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괜찮아도 점점 겨울철로 갈수록 러시아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천연가스 공급은 계속 줄이면서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천연가스 무기화에 정말 성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사실상 이 전쟁을 겨울까지 끌고 가더라도 더욱더 크게 돈을 벌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이와 관련된 뭐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대응 반점 같은 거를 조금 더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도 실물 경제도 가정 살림도 어려워지고 있죠. 그 와중에 러시아 정부는 올해 말 물가 상승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개선된 약 15%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개선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러시아가 자신 있게 인플레이션 극복을 내비 치는 게 정말 희망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보여주기 식인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긴 러시아의 이유가 커요.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전 때문에 예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망가졌던 공급망 같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 고민을 안고 있는데 러시아도 사실 인플레 상황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15%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4%에서 지금 6% 되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15% 두 자릿수라는 거는 이미 좀 물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물가가 한 17.8%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한 16% 정도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원래 러시아 정부가 한 20% 정도까지 물가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이게 15% 정도로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지 인플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총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정부가 설명하기로는 이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를 조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덜하다는 그런 증거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블화 가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인플레 방어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부분이라 뭐 인플레 상황을 그럼 풀어두겠다는 건지 어쩌겠다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증시가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죠. 우선은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국가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를 잡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잡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봉쇄에 대한 완전 해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인사드릴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죠. 지난 4월 4일 만기였었던 국채 원금과 네. 그리고 이자가 5월 2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채 이자 190만 달러를 아직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의 원금 상황 지금 당장 가능한 건가요? 루블화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기로는 빌려주기로는 달러로 빌려줬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서방의 네. 제재 때문에 모든 돈들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스위프트망을 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은행들이 만들어 놓은 계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넣어둔 것을 다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갚을 달러화는 없지만 루블화는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디폴트를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환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 러시아 일요일 밤일 텐데요. 자정까지 그 1억 달러의 그 이자를 갚아야지 되는데 요거를 못 갚으면은 디폴트가 돼요. 왜냐하면 한번 봐줬거든요. 한번 5월 달에 봐줘서 그게 이제 30일 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못 갚으면은 러시아가 드디어 뭐 드디어라는 표현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예 결국 기술적으로는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작이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혹시나 나더라도 그것을 예전만큼 통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드디어 우리 증시가 이제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붉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시작할 네. 때는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반영될 것 같아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러우 전쟁이 한반도처럼 종전 없이 초장기 대치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쟁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 상태로 전쟁이 지속된다면 국제 정세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냥 뭐 언뜻 생각하기로도 유가 되게 많이 올라서 우리 인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너무 고생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가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경제적인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은 러시아는 좋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좋은 게임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유가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산 밀이라든지 곡물 수출이 안 돼가지고 식량난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민심도 흉흉해질 정도로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은 아무래도 국제경제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독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이런 부작용 등을 거론을 하면서 그렇지만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처가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결국 드디어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으셨습니까? 보시기에 러시아에 대한 정의 구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빠른 뭐 이런 상황 정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좀 제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권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전쟁은 없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돼야지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러시아의 유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G7 정상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뭐 금값을 또 올릴 수 있게 금을 수입을 금지하는, 러시아로부터 금을 수입을 금지하는 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미봉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할 거라면은 각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라라는 메시지도 좀 내놔야지 될것 같고, 저는 각국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진국들의 올바른 메시지 전달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금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뉴욕 금가격이 달러와 강세, 사거래일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금가격의 좀 상관관계가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금 가격은 최근에는 좀 내렸는데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각광을 받으면 오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게 크게 의미가 더뎌졌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7 정상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것을 막겠다. 금지했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이거든요, 러시아가. 이러니까 금 가격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유가나 천연가스나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가 적절한 방향인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네, 내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시장 지표와 크게도 관련성이 있는 만큼 이 점까지 모두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리스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김윤경 경제 전문 기자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